오늘은 강아지 열사병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열사병은 강아지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아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열사병의 증상과 대처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강아지가 열사병에 걸렸을 때 주요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심한 허기짐과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입이 마르고 입안이 건조해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피부가 뜨거울 수 있으며 숨쉬기가 어려워지거나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셋째, 강아지가 무기력해지고 의식이 혼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인지할 때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연일 더운 여름철이거나 강아지를 차 안이나 뜨거운 장소에 방치하면 열사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거나 가족들이 집을 비울 때 강아지에게 시원한 곳과 신선한 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긴 시간 동안 강아지를 직접 감독할 수 없을 때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여 강아지의 체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더운 날씨에는 산책이나 활동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에는 강아지를 활동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실내에서 시원한 곳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하여 강아지의 체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강아지에게는 항상 신선한 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물이 항상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사병은 강아지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증상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심한 주의와 예방을 통해 우리 소중한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